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보스의 SL2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다채로운 소닉 그룹으로 연주자에게 끝없는 음악적 영감을 선사하는 SL2 슬라이서는 악기의 시그널을 고유한 타악기 패턴으로 잘라내고 스테레오 필드에 그루브가 생기도록 다양한 출력 옵션을 제공한다 라고 하네요. 기존의 SL20 슬라이서에서 발전된 SL2는 확장된 기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페달보드 친화적인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88기의 온보드 패턴과 보스 톤 스튜디오 앱을 통해 더 많은 사운드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직관적인 노브를 통해 즉석에서 다양하고 재밌는 패턴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슬라이서 같은 경우는 이 뭐 다양한 연주자들이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정말로 이 주류 이펙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 슬라이서를 가장 잘 쓰는 연주자들 밴드들이 포진되어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밴드들은 이 슬라이서를 굉장히 기가 막히게 사용을 해서 이 뭔가 연주 기타 연주를 하고 있는데 기타 소리도 아니고 뭔가 이 기관총 같은 소리도 났다가 이따가 들려드리겠지만 정말 재밌는 사운드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요거를 이 음악적으로 기가 막히게 이제 묻히려면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 음악적인 센스도 좀 있어야 되고요. 네. 또 이 이펙트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나 은총 씨 같은 경우 은총 씨는 음악적인 센스는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이 슬라이서라는 이펙터를 처음 만나보는 상황이고 저 역시도 이 듣기만 했지 만져본 적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희가 완전 동일한 상태에서 슬라이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며 어떤 사운드를 내주는지 포커스에 맞춰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바리에이션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클린 사운드 굳이 들어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재밌죠? 자, 6월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약간 이 항상 이 은총 씨는 어떤 이펙터를 올려놔도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 그거에 정말 적절한 연주를 항상 들려주는데 이 슬라이서도 역시나 은총 씨의 그물을 벗어나지 못했다. 재밌네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뭐 그 관심 모호하게도 네? 없던 이펙터가 갑자기 제 마음에 들었어요. 색깔도 마음에 들고. 그렇습니다. 자, 또 돌려볼게요. 싱글 쪽으로 하면 어떤 느낌이 날지. 아, 이쪽은 약간 효과라고 보기에는 네. 약간 효과네, 그죠? 약간 요거는 좀 조미료 뿌린 느낌? 약간 효과적인 네. 느낌이고 아까처럼 좀 극단적인 거를 돌려볼까요? 해야 요거도 괜찮겠네요. 좋습니다. 재밌네요. 아, 이 은총 씨 혹시 요거를 MR에 묻혀서 사운드 그렇죠. 좀 뭐 들려 주실 수 있나요? 해볼까요? 100, 이 비트에 한번 맞춰 주시겠어요? 네. 발로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는데 맞습니다. 드럼이랑 같이 갔을 때 이렇게 기타 저는 여기에 아이디어도 하나 좀 떠오르는 게 옥타브까지 같이 쓰면 그쵸. 환장할 노릇이다. 이제 밑에 저음까지 같이 나와주면서 네. 가면은 훨씬 더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재밌네요. 이거는 여러분들 음악 생활에
이제 자신의 특히나 음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어떤 표현적인 능력들을 갑자기 확 넓혀주는 네. 이펙터라고 생각들어요. 저는 물론 이거는 여러분 필수 이펙터도 아니고 뭐 올라운드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옷으로 치면 청바지도 아니고 추리닝도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날 입는 무대 의상 같은 느낌 아닐까요? 야,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필품은 아닌데 네. 근데 하나 정도는 집에 있었으면 좋겠는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죠. 그 사실 저희가 형광등으로 생활은 됩니다. 네? 보통 형광등이 제일 좋죠. 근데 집에 이제 굉장히 멋진 무드등을 하나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무드등이 하나만으로 평소 때는 이제 형광등으로 살다가 어떤 날 이제 친구들 저는 이제 지인들 집에 불러서 집에서 이제 요리를 해서 직접 같이 대접하면서 그 여유 있게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술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랬을 때 그 무드 조명 하나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죠. 그쵸, 그쵸. 그래서 그때는 형광등 켜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무드등을 하나 켜놓고 뭐 좋은 뭐 사케라든가 아니면 뭐 위스키 아니면 뭐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맥주가 됐든 네. 뭐 뭐든 이제 깔아놓고 좋은 음식과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무드등 하나가 이 집안의 분위기를 똑같은 그쵸. 인테리어인데도 완전 바꿔버려요. 이게 그런 약간 좀 캐릭터 아닌가? 내가 곡을 12곡을 이제 뭐 클럽 공연할 때 한다 아니면은 뭐 왜냐면은 개인 아티스트가 아니면은 사실은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그 가수라든가 아니면 혹은 어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어떤 팀에서 이런 컨셉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나 어떤 곡이 있지 않는 이상 이거는 쓸 일이 전혀 그쵸. 없거든요. 네. 근데 제가 왜 클럽 공연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본인의 음악을 창작해서 하는 팀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클럽 공연하면 이제 8곡에서 많게는 한 12곡까지 네. 하잖아요. 이제 왜냐면은 이 보통 이제 50분 아니면 그쵸. 뭐 짧게 줄 때는 40분 뭐 요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1시간은 잘 안 줍니다. 왜냐면 다음 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마지노선이 50분.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18곡에서 12곡이라고 표현드린 게 어떻게 하다가 자꾸 앵콜 하면은 뒷팀한테 좀 미안하잖아. 맞아요. 괜찮습니까? 여쭤보고 한두 곡을 더 해서 이제 맥시멈인데. 근데 어쨌든 자기 음악을 할 때 어떤 중간에 뭐 아니면 그 곡 자체가 이런 뭔가 느끼 요런 타이틀로 시작을 하던가 아니면 중간에 갑자기 분위기 전환을 브릿지 파트에서 이걸 밟아서 굉장히 사람 미치게 만드는 맞습니다. 거죠. 그런 이펙터로 생각하고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떡볶이 안에 캡사이신을 넣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먹는 떡볶이도 있지만 엽기 떡볶이 이제 캡사이신을 네? 들이부어서 그 미칠 듯한 매운맛을 느끼면서 이제 중독이 돼서 매워 죽겠는데 사실 몸에 굉장히 안 그죠. 좋아요. 계속 들어가죠. 계속 들어가죠.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네? 이 그러니까 그만큼 어떠한 상황에서 대중들이라든가 사운드적으로 봤을 때 임팩트를 순간적으로 주기 굉장히 좋은 이펙터라는 네. 거죠. 오, 요거는 저도 탐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은총 씨와 비슷한 한유평입니다. 저는 술을 안 마시고 못 마십니다. 하지만은 이 저희 와이프는 맥주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소주도 좋아하고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과일 맛이 나는 맥주 있잖아요. 여러 개. 맞습니다. 근데 그 매일은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죠. 이게 정도는 그죠?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떤 날 그걸 한번 딱 마시면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요런 느낌입니다. 이 슬라이스라는 거 자체가 매일 먹을 수는 없지만 한번 정도 마시면 정말 분위기를 은총 씨가 얘기한 무드등처럼 확 바꿀 수 있는 멋진 아이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SL2 한번 꼭 만나보시길 추천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게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